송파구에 위치한 수산시장. 싱싱한 생선들이 넘쳐나지만 시장 안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추석 대목인 이맘때쯤 한창 매출을 올려야 할 때지만 일본 방사능 공포에 상인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금 막 북적북적 거려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아예 안 나와요, 사람들이. 죽을 맛이에요. 그냥 저 놀고 있잖아요, 지금 밖에 나가서 제가. 가게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매출이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장사를 접어야 할 상황. 대폭 할인을 해부와도 원산지 표시를 해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작년에 비하면은 절반 이상 줄었다고 봐야죠. 국내산을 들여다가 다 해놔도 장사들이 매출이 이제 절반 이상 다 줄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산물 검사 과정을 직접 공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명태, 꽁치 등 6종류는 검사 항목을 2배로 늘렸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우리 자식들이 먹어가지고 애를 못 낳다나 기형아 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게 굉장히 걱정돼요. 시민단체들은 일본 수산물에 대해 전면적 수입 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방사능에 의학적인 안전 기준치가 없는 상황이고 일본산 수산물에서 지속적으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수입 금지 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 명확하게 오염 원인을 알고 있고 그 출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이에 정부는 후쿠시마 주변 8개의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 금지 조치에 나섰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방사능이 미량 검출되었을 때 통관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미량이라도 사실상 수입이 금지됩니다. 과거에는 8개연 50개 품목만 수산물의 경우만 수입이 그 금지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 8개연에서 오는 모든 수산물은 다 금지가 돼버린 거고요. 일본 방사능 공포로 촉발된 수산물 소비 위축이 이번 정부의 조치로 달라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TBS 양가희입니다.